이제 210쪽 구호요를 읽겠습니다. 구호는 북한이 길하니라. 구호거존 특정이 중실하니 시기중성이 제어수선이님 기기를 가지라. 가는 선냐니 자인군 지어서인히 수도지기리 유제수선이님 하음이지정중이 위수선지의라. 양강 중정으로 하음 중정하니 신은 신우선야님 점재여시면 기기리의라. 장알부가기른 위정중열세라. 저정중지위하야 유정중지도하림 부성소수제정중야람. 소위가야니 기기를 가지라. 소부지가는 위유기야라. 수이득중으로 위선하님 수지소방전은 과연이 개심소열수즉 부지기과의라. 이제 아까 그 눈총을 주었던 그 구호요자리에 왔어요. 근데 구호요는 또 다른 거죠. 구사요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자네요. 구호요는 또 저 밑에 있는 구이효하고 호응관계가 되는데 구호효는 중도이면서 정도를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양효니까 중실이라는 말이 양효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는 구이효도 또 중도와 정도를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잘 맞아서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신임은 구이효가 일은 다 하지만 신임은 또 민심은 또 부사한테 가니까 부사한테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고 구호효는 또 부간이 길하니라. 그 저 아름다운 갑자는 구이효가 중정의도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할 수밖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한테 거기한테 신임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따를 숫자 숫계에서는 수선이니까 선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니까 저 중정의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 길하다. 구호 거존 득정이 중실하니 구효가 존위 임금의 위치에 있으면서 정도를 가고 또 중도로 가면서 실 실하다는 것은 양효예요. 그 양실음허예요. 양이니 여기 실자는 추진력도 있고 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기 중성이 제어 수선이니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참된 마음이 제어 수선 선을 따라가는 데 있어. 그러니 그 길을 가지라. 그 길한 것을 말씀했단 말이죠. 가짜는 선의 의미니 이 아름다울 가짜는 착할 선의 의미예요. 자, 인군 지어 서인이 임금으로부터, 높이는 임금으로부터 낮게는 서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도지길이 도를 따라가는 그 길함이 유제 수선이니 오직 선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선을 따라가는 데도 있고 선을 따르도록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응이지 정중이 위 수선지이라. 아래에
그 이효가 정도와 충돌을 가는 그 이효를 이효가 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선의 의미가 된다. 선을 따르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이 임금은 해볼만 한 거지요. 뭔가 큰일 해봄직하고, 다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발 밑에 있는 구사요만 제어할 수 있다면, 제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신임하고 이렇게 도닥거려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참 잘 되는 세상인 거죠. 양강 중정으로 하응 중정하니, 이 양효이면서 강하고 중도와 정도를 가는 이 임금의 입장에서 아래로 중정하는 저 신하한테 그 감흥을 받고 호응을 받으니, 신은 신우선냐니, 이것은 선의 심의가 있는 거야. 점제 여시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그 키란 것은 마땅한 거다. 상활 부 각일은 위 정중얄세라. 각일, 가는 좋다는 거죠. 선이라는 거니까 선한 데에 믿음을 주어서 길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 정중, 위치가 정중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을 공부하면서 정중이라는 두 글자가 얼만큼 소중한지를 이제 아실 거고, 발을 정자보다는 중중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 거고, 중중에서도 시중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맹자에서 저 진심장 끝자락에 가면은 성인들을 쭉 늘어놨지만 공자는 시중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맹자가 얼만큼 중용을, 이 주역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중이 한다는 게 그게 중용의 도구잖아. 네, 시중은 그게 성이냐 아니면 네. 시중이라는 의미는 시시적중이에요. 때때마다 적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처신에 네. 맞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어느 상황에 예, 예. 그게 쉽지 않나, 성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오뚜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저울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번도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정중지 위하야, 그 바르고 중도를 지키는 그런 위치에 처해서 유 정중지도 아니. 그러니까 처위유도예요. 응? 정중의 지위에 처신을 해서 유 정중기도 아니, 또 정중의 도를 그 길로 간단 말이죠. 여기 유자는 행할 유자를 해석할 수 있어요. 맹자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정중의 도를 행하니 푸성소수제, 참된 마음이 따르는 바들이,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것들이 정중야라. 정도를 따라오고 중도를 따라온다. 그러니 그것을 아름다울 가짜 가라고 말하니, 길을 가지라. 그 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소부지가는, 그 소부지가라는 것은 그 위유기야라. 소부지가니까 따라오는 것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 자체가 누구냐면 유기효가 정도와 중도를 따라오는데, 정도와 중도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지가는 여기서는 유기효를 말한다. 수이 득중으로 위선하니, 따를 숫자 수는 득중으로서 중도를 얻는 것으로 선을 삼으니, 수지 소방자는 숙계에서 따르는 거에서 따름을 방해하는 것은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 개 심소 열수 즉, 그것은 지나친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기뻐서 따라가는 것.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좋아,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부지기 광이라. 그 과함을 알지 못하고서 그냥 따라하면 가는 거다. 이게 숙계에 따를 숫자 수위 가장 염려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열수예요. 열수.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부성으로 따르는 거죠.